이 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 피할 수 없다. 정말이지. 개탄스러운 비극이 벌어졌다. 메비우스 특전대가 연구시설을 점령해서 괴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시험 생산용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하면 본종을 제거할 수 있다. 나의 부품을 모아서 기계를 가동하라.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난 배... 누가 또 화난 거지? 난 살아있다. 황제 프로토스의 장수 역겠다. 나의 자치력이다. 옳든 그르든 나한테 불. 이 총... 누가 또 화난 거지?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황제 폐하. 나? 확실해?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 확실해?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이 총 바람 누가 또 하나 나한테 불만. 나? 나의 자치력이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이 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 난 배신자가 아니야.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한테 불만이. 나의 자치력이다.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즐겨라. 나의 자치력이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폐쇄진을 쳐야 한다. 우리가 폐쇄진을 당하고 충분하게 대비하라. 나의 자치력이다. 옳든 그르든. 난 배신자. 우리가 공격기관이다. 자치령의 신. 폐쇄진을 쳐야 자리를 탐사하다. 서울을 지켜라.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중간 지점을 통과해
갈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나의 자치력이 몰두를 끌어내 피할 수 없다. 즐겨라. 이제 메시지를 찾아야 누가 또 하란 거지? 원전이 끝났다. 오염된 강판을 피할 수 없다면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 살려두지 마라. 피할 수 없다. 즐겨라. 우리가 상급 시원이다. 필요하다. 나와 나의 자치력을 이제 메시지를 치라. 이건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라. 나의 자치력을 다 보냈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메시지를 쳐야 나의 이건 인간적이야. 피할 수 없다. 열차는 네가 결정해오기를 기다리진 않을 거야.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이 위치에 파괴를 집중하기 위해 계십니다. 이제 메시지를 쳐야 한다. 메시지를 기다려.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야. 발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건 인간적인 레비디 함께한다.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방전이야.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될지 짐작이나 하느냐? 그렇다. 우리가 공격기관이다. 용소를 파악합니다. 나의 본적 목표 확인. 나의 자치령이다. 옳다. 전투에 합류해라. 멀발. 나박이 적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공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일어나라.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알리스로 간다. 이제 폐쇄지를 쳐야 방전폐를 위에 계십니다. 곧 다른 열차가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 이제 폐쇄지를 쳐야 한다.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 번 정도 더 사격할 수 있을 것 같군. 우리가 상급이 아니라 잠시 돌아가겠다. 이것이 인간적인 필요할 것 같고 알리우스의 부품 절반 정도 모았다. 이제 좀 살겠군. 좋은 본종은 죽은 본종뿐이다. 알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된다. 계속해라. 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라. 우리를 모욕한다. 우리도 답해준다. 자,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 조금 기다려. 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자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난 살아있다. 명령이다. 도마의 언기 월발에 파괴해라.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이제 메시지를 치면 17대1도 문제없어. 모두 길을 빌지. 동맹이 공격하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인간의 계획이 궁금하고 나의 잠시력이다. 오늘 너는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강인한 의지로 견뎌낼 수 있음을 증명해본다.